이제 한 2년대까지는 이 에디슨 발명가 나타내 그랬어요. 왜냐면 집에 있는 뭐 유성기 해체하고 붙인다거나 또 자전거도 뭐 입으로 해체했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코에 감아서 모형 모터, 전기 모터 이런 것도 만들고 이제 그러이다. 그래서 장차 토마스 에디슨이 되어야겠다. 네. 그 기계 만지는 게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밤을 세우게 되고 그 몸이 약해져 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휴학을 했죠. 약해가지고 고향에서 황해도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최악한 몸에다 어떤 자폐증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 만드는 걸 포기하고 스케치북을 가지고 그 들과 산으로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래서 장차 이 미술가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기령수 씨가 있었는데 그 연주회를 보고 그것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우리 집에 있는 레코드에 뭐 트로이 메라인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마일을 섰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트로이 메라인 정도까지는 한 정도가 됐는데 예, 연습곡을 또 뭐 하느라고 그 하숙바에서 하니까 자꾸 쫓겨가게 돼. 시끄러우니까. 한때 연습은 옮겼을 거예요. 그 포기를 했다고. 도저히 이해해. 안 되겠다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소태권 무용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율동적인 거. 그 손님 다 나갔는데도 내가 앉아있더라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무용가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는 뭐 무용 연구소가 별로 없을 테지만 한번 찾아갔더니 몸이 그냥 허리허리하다가 쇠약하고 채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소설을 쓴다시고 독서를 많이 하는 중이어서 그 노트에다가 단편 소설 한두 편 썼더니 우리 누님이 저거 보고서 야 너 소설가가 됐으면 좋겠다 말을 안 했다고 쓰려가지고 이 소설가의 길을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는 졸업을 그 일제 말기지어 졸업을 했는데 상급학교 가려면은 이제 학병에 끌려가게 되고 그럴 때입니다. 네. 그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집에 그 시장에 연해 있었거든요. 그 이 홀 건물을 좀 신세에 상급을 만들어서 일생 장사꾼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캔트를 사가지고 뭐 설계를 내가 한 거죠. 추석에. 하다 보니 재미가 있어요. 그 가까운 평화에 가서 그 건축에 관한 책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해방이 됐죠. 그리고 연극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아더극 성극이라고요. 네. 내가 뭐 연설을 한다 싶으면 이제 했고, 청소년기에도 방학 때는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연극을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영화가 종합예술이죠. 예. 이 얘기했던 그 예술 이전에 또 영화가 이제 근대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기계과학, 이런 것을 했던 것과, 이제 뭐, 미술, 네. 음악, 무용, 문화, 건축, 연극은 뭐, 했고. 내가 걸어왔던 그것이 이 영화 속에 다 있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영화에 들어오게 된 것은,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시옷 공부를 하려고
연구를 좋아해요. 그때 당시에 그 시나리오 강좌가 있었어요. 오영진 씨 주최로. 네. 그 보름 동안 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이 러시아에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악을, 그걸 내가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책으로. 이제 프랑스 영화가 해방돼가지고 이제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 자본을 보고 너무 그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 언어가 뭐인가. 이 책으로 읽었던 소설, 하고는 다른 이미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14번씩이나 봤어요, 영화를. 그 자본을. 그래서 이 내가 겪어왔던 성화, 예술문자들을 여기다 모으는 것이구나 한 것을 배우기서 한 거죠. 분석적으로. 예. 그때는 영화가 1년에 한 10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시나리오 공부를 하려면은 영화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 누가 그렇게 공부해서. 소감적으로 들어가려니까 자리가 없어. 한 번은 심한 번가 배우 모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현장을 배워야겠다. 그때 그 배우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 농따지나 뭐며, 우선 그때 참, 네오리얼리즘, 이런 영화들이 어때서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그 시험 문제야. 근데 이제 그 배우 모집에서 이제 면접 시험에 나한테 뭐 잘생기지도 않은데 무슨 배우냐고. 그래서 내가 낙담을 했죠. 그러나 그 감독이 나만 필기 시험에 유일하게 내가 100점이다. 그게 내 소감도 안 하겠어? 그게 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최고점을 했죠. 그 당시 뭐 배우 지망자들이 뭐 공부를 하나. 나는 그때 중앙도서관에서 일본 책이긴 하지만은 영화에 관한 책, 한 열 몇 권을 통독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 시험이 망따리네요. 그래서 이제 병적으로 중앙도서관을 했고, 마지막 이제 이규환 감독님의 수양전. 그게 이제 마지막 조감독으로. 그게 또 흥행이 잘 됐으니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작자들이 그 추양전에 포스터 조감도 했던 애 누구냐 이런 거기다. 그래서 나를 발탁해서 만든 게 나의 처녀작 1956년에 그때 나왔습니다. 하는 교사로. 예. 근데 그것은 내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영화의 그것이 단순히 스토리텔링이야. 줄거리만 아니면 카메라가 어디 있어서도 좋고, 편집 아무 그렇게 내가 해도 좋고, 그래서 줄거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몽타주니, 뭐, 이런 카메라의 그, 영상적인 편성, 또 이런 그 아주 그 설제도 같은 테크닉에만 주력을 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편이 뭐냐면, 지문에, 그 표제가 정렬적인 테크니션. 정렬 테크니션.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내가, 목표했던 영화적 기준 뭐인가. 거의 처음을 했다고 그래. 그런 수법으로 만들었고, 뭐 한편 부정된 것은 이 테마는 한편 없는데, 너무 손재주만 부렸구나. 그런 걸 받아들였죠. 근데 일부에서는 평론가들이 내 자라 같아서 좋습니다만, 한국에 처음으로 영화 감독 같은 놈이 태어났다. 그 교사 보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영화 분석 어땠던가. 그래서, 산재에서 보는 그 기교주의적인 그런 너무 치중했던 것이 나의 그 첫 작품이고,
그거 멸사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영화의 그 테크닉을 어느 정도 습득을 했으니까, 이제는 주제 의식, 문제 의식을 가지고 뭐 해야겠다. 제대로 된 테마를 앞서야 된다. 그것을 이제 잃어버린 청춘, 57년인가? 57년. 예, 잃어버린 청춘이 그 현대의 젊은이가 그 현대라는 큰 로라에 쫓겨가는 그러한 방향을 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대표자라고 사타나 하는 얘기하는 오반탄. 예. 이렇게 그 테마 지정한 그것도 따라서 기존의 테크닉을 많이 이제 부과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그 오반탄은 이제 각종의 이제 군사 정권이 태어나면서 상영 중지. 예, 그리고 몇 대를 해제된 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심사위원식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걸 봤어요. 오바타를. 그 본선은 직접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중기 씨하고, 샌프란시스코 참여했죠. 그때 해제됐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나의 그 연출 생활에서 전반기는 이 사회부조리, 이에 대한 그 사회적, 즉, 이 사회적 리얼리즘에 집중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의 마음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영혼 문제라든가 구원 문제라든가 내가 원래 크리스천이었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자 사람의 아들 그건 기도로 뼈가 서재지만은 또 그다음 뭐 하느님의 샤머니즘에 관한 거 이렇게 그 정신적 방향으로 전환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두 분하고 문제라면 그렇게 변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저 감독님이 추구했던 그. 목소리 괜찮아요? 예. 그렇죠. 괜찮아요. 다음. 네. 감독님이 추구했던 이제 그, 저 작품성 문제.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저 지금 작품 활동을 쭉 순수 영화를 지향하셔가지고. 예, 그 하셨는데, 그 감독론, 그 연출론이라고 할까요? 한 번, 저 감독님 말씀 좀. 연출론 하게 되면, 우선, 영화라는 그릇이 돼 있어야 한다. 그냥 뭐, 줄거리 따라서, 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화가 그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미술, 음악, 뭐, 이것들을 우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에서는 이 자매 예술들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음악과 이 미술, 그러니까 사명과 이 청각들, 이것이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플러스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처럼, 이런, 유기적인 종합성이어야 한다. 이 슬픈 장면에 슬픈 음악이 나오는 당연하지만, 오히려 경쾌한 음악을 넣으면 대입법이지요. 제3의 표현법이. 그런, 그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몽타주 편집이죠. 이것도 이제 요즘은 물론 앙트리 몽타지로 롱테이크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롱테이크는 뭐 나중 생각을 하고 우선은 그 이 편집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리고 이 악기 연주하는 음악뿐만 아니라 이 음향 효과
예를 들면 남녀가 지금 사랑을 하는데 이때서 걸어간다. 화합됐을 때는 그 발자국 소리가 화합이 돼야 돼, 남녀의 발자국 소리가. 그러나 막 그렇게 이제 헤어질 그런 비극적 상황이 나면 그게 안 맞아, 발자국 소리가. 안절을 이루지요. 정말 얘기지만. 이제 애인 집에 그 창문, 밖에서 이렇게 놓고 할 때도 그 놓고 소리가 여러 편성이 있거든요. 가슴 설레면서 하는 것과, 왜 안 나오냐, 약간 쉰 것과, 그런 그 의미하는 효과.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 뮤직 오크레라고 이제 구체 음악이라고 그러죠. 악기를 쓰지 않고, 이 뭐 타이트타이트 소리, 뭐 자동차 뿌리기 소리, 군대 행렬하는 소리, 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효과. 이것도 그 구체 음악처럼, 구체 음악이라는 게 이제 더 설명하자면, 녹음기 들고, 폭포 소리, 뭐 애우는 소리, 뭐 깨지는 소리, 들어가는 소리, 이런 걸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제 편집해서 그냥 틀면 그게 연주예요. 그게 구체 음악이에요. 허랑스러운 뮤직 공부래요. 그와 같이, 이 음향 효과도 그냥 있으니까, 그 소리를 쓴다. 그게 아니고, 역시 그, 구체 음악처럼, 격해서 때와 평화스러울 때와 뭐, 같이, 그것도 리듬이 있고 템포가 있거든. 그리고 화면에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아침에 까마귀 소리가 들려온다. 화면에 안 나오죠. 뭐 비행기 소리. 이것들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소리들이. 상징성. 그 상징적인 것과 지금의 이 흐르는 화면과의 관계. 이것도 화학과, 대서, 대입법적인, 그런 데까지 신경 써야죠. 그러함으로써 영화적 생태의 생명 무언가,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젊은이들은 한대 학습했습니다. 네. 지금 그 영화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발전을 해서 뭐 기업적으로도 이게 그거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학도들도 이제 상당히 활발하고요.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저 시도를 하고 그런데 그런 그 젊은 세대 그 연출자 영화인들에게 좀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좀. 네, 지금 우리나라에 영화학과가 있는 대학이 꽤 많아요. 네. 40여 개 된다고 그러는데. 매해 그들이 이제 사회가 오면 영화계에 호수되어야 하는데, 물론 거기서 재능 영화에 따라서 이기지만, 지금 뭐 수일이라든가 또 뭐 이런 대규모의 것으로 많이 그 상업적인 예술로 그리고 또 이 국산 영화에 대한 그 애정을 많이 갖는 아주 독특한 이제 현재. 근데 또 상당히 뭐 제가 비가 들죠. 뭐 4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고 벌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다 그렇게만 다 뭐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돼서 소규모의 소자본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다세계에서 동맹용화죠. 이걸 격려하고 참여한 것을 격려하는 바입니다. 내 생각은 하지만 이제 이 디지털 카메라가 발전되면서 최근에도 그 유명 감독들이 맺는 거 있지요. 네. 디지털 카메라로. 피니까 만들죠. 현상과 만들죠. 또 충분히 많이 찍을 수 있고, 연습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이 그 영화 제작 인물도 그렇고 구수할 수 있다. 그 몇 편 봤습니다만 디지털 카메라를 찍는 거 뭐 괜찮고요. 뭐 이제 전문가들은 뭐 조금 차이를 느끼지만 그래도 뭐 화질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영화가 뭐 실패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이 뭔가 그게 중요하지. 또 그 다음에 미래를 점쳐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그 극장가에 가보면 20대 학생들이 거의 뭐 80~90% 그리고 이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런 성인들은 아무래도 그 극장에 한번 간다는 게 하루 행사라고 차 복사한테 몰고 가야죠. 파킹 해야죠. 비싸게 또 나와서 또 파킹장 속에 걸어와서 그렇다 하다가 또 복사한 거리고 집에 돌아와야죠. 그러면 참 하루에 큰 행사더라고요. 이 문명이라는 것은 어서까지 편리함을 추구한 거거든요. 편리함. 이 집안은 안방극장 시대가 나중에 보면 이 성인들 직장가들은 얼마나 흡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다는 다양한 요즘 영화들이라면 20대 초대로 할 만한 테마와 소재거든요. 이제 그 오늘도 볼 수 있는 저런 목말에서도 향기가 있고 소동적인 것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그 미래에는 이제 스크린이 합방극장의 스크린이 커지니까 집에서 담배 피면서 커피 마시면서 볼 수 있는 시대. 이게 된다면 그 영화 관람 인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극장은 뭐 50만 들었다 100만 들었다가 아니지. 한 작품이에요. 안방사에서는 그 작품 뭐 남바가 있으면 누르면은 뭐 바라는 거 함께 사라진다. 뭐 말탄이든 또 시일이든 언제든지 보거든요. 네. 그것도 이때 그에 녹화가 된다는 다시 기술이에요. 그 전작품이에요. 내 녹화가 된대. 그걸 풀어서 보는 거죠. 뭐 그랬더라 리와인드에서도 볼 수 있고 잠깐 피곤하니까 스톱시켜가지고 이따가 볼 수도 있고 내보고 그 편리하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앞으로 입체적인 화면이 나온다고 그러고 또 냄새나는 영화도 나온다고 그러고 그거 안 봐서 향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리의 극장들은 젊은이들의 장소가 되겠지만 노인들이나 편안하게 많이 본다. 많은 작품을 또 한 작품도 몇백만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옛날 고전영화도 볼 수도 있고 또는 실험영화도 볼 수 있고 단편영화 그런 영화의 미래를 지금 극장 때문에 100분 단시간 40분이 기준인데 앞으로는 이 소설과 같은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 꽁트소설 이 뜻이 영화도 꼭 100분 채우지 않아도 되지 할 바에서는 그게 중편영화라면 한 50분 단편영화가 한 20~30분 꽁트영화가 한 15분 그 러닝타임에 관계없이 그 다양한 예술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소설처럼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문자 매체 시대에서부터 살짝 멀어져간 경향이니까 영상시대 그 또 국영화뿐만 아니죠 기록영화 또 실험영화 또 영화 형식이 야야
아직도 분류되고 발소되지 않겠는가, 그 시대에는. 극장은 아니니까. 그보다는, 역시 그, 이 영화를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용기를 갖게 된 거죠. 저기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이 다 형성이 되신다면, 감독님이 하나 작품을 만드시,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으세요?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나이 때문에 제작사가 불러주지도 않고, 디지털 카메라로, 실험적인가. 이 화면에는 전부 병신이 나와요. 장애자. 너무, 난장이,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꿈에 나아가는 속에서 그 결함들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거기서 그 인간의 가치, 그런 테마로 하고 싶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고 또 그런데 이런 장애자가 전부 나오면 흥행이 잘 안 돼요. 방학차 시대나 또 하나는 이 영화에 단 한 사람만 나와. 그러니까 그 전혀 사람이 살지 않았던 한 예를 들면 이제 해리포터가 이제 철학에서 무인도에 하나 차 남았다. 아무도 없어. 거기에 이제 어떤 자연현상과 인간의 관계, 나무든 파도소리든 일상에 잘 느끼지 않았던데 그 안에서 혼자 남으니까 예리하게 대상을 보는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영화. 어떤 극장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한방과 극장 시대에는 한번 가지고 시간을 갖고 우리 때는 천대가 그 갔다 왔을 때는 진리가 굉장히 비쌌어요. 이제 100분의 러닝타임의 필름이 약 만자가 될 정도거든요. 제작사 12,000자밖에 없죠. 그거 이제 현상도 비싸죠. 그때 제작비의 거의 3분의 1이 필름 현상가리에요. 굉장히 비싸죠. 비율로서. 이게 12,000자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 연출을 하다가 아이고, 다시 한번 찍었으면 또 배우도 감독도 다시 한번 찍읍시다. 하소. 필름을 줘요. 그러니까 소위 그 NG 투성이죠. 그거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일이야. 지금 뭐 이렇게 30만자 쓴다는데. 그리고 뭐 그때는 뭐 배우들이 지금은 뭐 계란타 굉장히 비싸지만 그때는 뭐 꽃집 감독 캐나다라면은 꽃집은 3개월 동안만 생계 유지하는 계란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끝나면 아무것도 해야 돼. 생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조잡해지기도 하고, 돈이 안 있는 작품도 만들고, 그러한, 구성을 부시되어 있었는데, 요즘 참 부러워요. 마음대로. 그것도 그거 매일 찍어야 돼요. 제작기간은 곧 돈이거든.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 어떻든 밤새야 돼요. 밤새는 건 뭐 며칠씩 계속되고 아침에 한 서너 잔다고 그걸 이제 어느 집을 빌렸다고 하면 빨리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그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피곤해가지고
체대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이제 안 되니까 자연이 국산 영화는 좋지 않다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게 만들었으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감독님이 이제 한국 영화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네? 영화인으로서 영화 작가로서 이렇게 뭐 족적을 크게 남기시고 오늘까지 이르셨는데 감독님의 한번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나이가 70대 반인데 예, 그 내 영화 경력이 작품 수준이라면 45대밖에 안 돼요. 내 후발로 나오는 감독은 뭐 100대도 넘고 막 그 과장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 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안 가졌고 또 하나의 결설이 생긴 것은 예, 촬영하면서 관객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좀 돈벌이가 되는 멜로드라마나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흥행이 저조하고 때문에 이제 제작사들이 나를 기피한 거죠. 그런 그 빈곤 개인 생활에서 그걸 참아내는 그 인내력이 내가 대학 시절에 삼파서 넘어가서 고항을 했거든요. 뭐 이산에서 굶기도 하고 하루 굶고 있으니까 옆에 할머니가 여보가 그렇지 말고 저 소주 배운 거 한 대짜리 맹물 넣고 간장 세 숟가락을 넣고 흔들어서 마시면 하루 견디네. 좀 그렇게 한 지가 몇 번 됐어요. 돈도 좀 생기면 극장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고. 그게 뭐 그때는 뭐 빈 가가호 방문해서 비누도 팔고 그때 해방식 거기가 전역이에요. 뭐라 그러니까 등필이라고 있죠. 섬이 등필. 그것을 메고 오르판에 가지고 다 깨져서 그러한 그것은 내가 물론 산파서 넘어왔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또 우리 친척도 잘 삽니다. 근데 그 친척들한테 손 내밀기가 싫어서 혼자 그 고난의 길을 체험하자. 그 어떤 때는 뭐 친구네 집 가서 이사님 하고 이제 친구가 자고 그러면 극장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그 영화관 그 책 또 소설 이렇게 돈과 거리를 가지고 생활했다는 거 이제 비상업적인 감독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생각하죠. 때로는 그 숨겨져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재미 작가, 김국 씨의 백설입니다. 이건 뭐, 제작사 나타나질 않아. 내가 제작 겸 감독을 했어요. 그 배우들이나, 세트맨들이 재료비만 주고, 도와줬죠. 지금 그 화면 보면요, 지금도 30, 40억 들어가죠. 그러한 담당이다. 네, 그렇죠. 예, 그 몸이 좀 말할 수 없는. 또 내용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흥행이라는 세계하고. 근데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영화.
왜냐하면 주인과 우리 신목사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 선교단들 평양에서의 열두 목사의 선교는 비굴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건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허무의 세계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테마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비굴하게 죽은 수교자들, 목사들. 뭐 한 목사가 하나님 없다 해서 계신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이 교인들은 그렇게 필요적인 것만 보고 뭐 지방 선양 좀 따라가 봤는데 교인들이 그 앞에서 아니 아는 아이 보지 말고 이건 뭐야 사탄의 영화라고 교인 다 안 됐어 비치고 그렇게 그 좀 하이브라우한 그런 테마 소재들을 소개했죠. 그 가난을 다시 말해서 돈벌이로서의 참가가 아니라 그러한 그 과거로 돌아보면은 참 내가 대단했구나. 또 그 고학 시절에 그 극빈생활 했던 것들이 내 도움이 됐구나. 그리고 이 중학교 때까지는 몸이 너무 약했는데 그리고 고기를만 먹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고학을 하고 배고프니까 고기를 먹게 돼요. 빌려서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던 걸 그런 뭐 병이 약했던 시절은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뜻밭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죠. 지금도 뭔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같은 의욕은 잘 합니다. 도움이 이제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물어봐. 다음에 태어난다면 또 영화가도 하겠는가. 첫째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아이고 너무 고생을 해서 전신거든. 길거리에 호떡장사 하나 했으면 좋겠다. 호떡장사 생각 하나 하고 편안하나 해서 적당히 먹고 살면 되지 않는가. 그건 왜냐면 참 너무 가난한 그 재난 여건 속에서 이런 마음의 표현 영화를 뚫고 나왔다는 그 고통이 대단합니다. 어떤 때는 추운 데 살 때는 아유 내가 왜 영화를 전화했는가 영화 떠나야겠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안 되었나 고통스러워서 또 생각하는 대로 다 되지 않고 그냥 기재도 빌려야죠. 뭐 빌려 갖다가 애껴써야 하고 그리고 뭘 운만 해도 차편들이 다 불편하고 고로스나야도 되고. 네, 기자, 그, 정말 호떡장사에서 얼마나 좋았을까.